자, 이제 남자분 이제 서른, 지금 이분이 서른아홉? 마흔? 네, 서른아홉. 서른아홉이죠? 네. 마흔인 것 같은데? 예. 네. 왜냐면, 이육이니까 맞네. 서른아홉이 맞네요. 예. 네. 이육이니까. 자, 이제, 그럼 이분을 한번 보죠. 이분을 보면, 일단, 이제, 요게 관이고요. 그죠? 자, 인수는 지금 현재 안 보이죠. 그죠? 있다면, 여기에 무토나, 여기에 무토나, 자가. 예? 자가요. 예? 일지. 여기에 이제 좀 늦게 있고, 아, 그러니까 요 뚝 잘라서 연월에는 네. 없잖아요. 근데 관은 있는데 인수가 나와야 나름대로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인, 요 경인 운에, 네. 그죠? 인신 충을 했죠. 네. 신중에 무토가 탁 튀어나오죠. 그럼 요 시점에 직장을 했든지 하는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직업을 가졌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지장간에 있는 거는 저는 항시 충, 형, 합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거든요. 요거 되면 지장간이 튀어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의외로 제가 이렇게 보면 잘 맞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직장을 해놨고 이분은 이제 신일주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금이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사축 금국이 되니까 좀 신이 그래도 쓸만한 거죠. 신강하셨고. 그렇게 되고 뭐 정화도 또 있고 그런데 정화가 사실 지금 그렇게 큰 뿌리는 없어요. 정화가. 화가. 그런데 운이 인묘진으로 가니까 목상화해서 정화가 나름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죠. 그리고 뒤에는 사오미가 되니까 직장을 가지고 살면 괜찮게 살 것이다. 그렇게 보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사축신이 있어서 이 사람이 자기 사업을 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운에서는 자기 사업 인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 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 직장 생활을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정도 나이면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그죠? 뭐 결혼도 했죠. 여기서 인묘진 뭐 인묘운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당연히 결혼을 하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근데 아까 이름이 영안일시라 그랬잖아. 그죠? 이름은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요? 이름은 어떻게 되는데 이 사람이 장남 역할을 할 겁니다. 아마 안이라도 저도 이제 제 이름을 바꾸든지 내 동생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 돼요. 네? 동생이 이걸 쓴다니까 빛광자를. 이거 장남만 쓰는 글자예요, 빛광자가. 근데 동생이 쓴다고. 나는 이거고. 제가 이것 때문에 바람 중입니다. 이것 때문에. 창자 때문에. 예? 이거 어떻게든 파자를 하면 이거잖아요. 이거 두 개가 합친 글자야. 날일자가. 그러면 더블로 합쳤잖아요, 이게. 어?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 김일성 형님이 이거 쓰잖아요. 바람 중이거든, 김일성 씨도. 예? 내가 아는 소문난 바람 중에 하나가 이자를 써요. 요것 때문에 바람 중이라고. 요게, 이게 입구가 둘이 합친 거야. 입구가 둘이 합친 뭐냐고. 키스지. 그죠? 자, 이제 아무튼 이제 그렇고. 근데 이제 이분이 하나 안타까운 게 신일주인데, 병화가 떴어야 되는데, 정화가 뜬 건 좀 안타깝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직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 여기에 떴으니까 괜찮은 직장이다라고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이니까? 2, 1, 9, 8, 9. 네? 2, 2예요? 2, 2, 5, 하나? 아이고, 2, 2네. 2, 정해. 좀 큰 직장 다니나요? 괜찮은 직장 다니나요? 연습까지 갈 정도면. 예, 직장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안검살이고 사해충 팥살이고요. 이분이 또 이렇게 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게 중궁경사란 말이에요. 그죠? 중궁에 있으니까 중궁경사이면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 경사를 하나 더 가져요. 이가 바뀌면 육이 되잖아요. 그래서 6이니까 이게 건궁이라 건궁경사가 들어옵니다. 그럼 건궁경사는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 이런 쪽이 되잖아요. 직업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다니신다고 하니까 좀 큰 직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또 경신이잖아요. 암이고 그 다음에 인신충하니까 팥살이고 이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가 제일 문제궁이 되잖아요. 예. 처궁이.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처가 돈벌이를 한다든가. 왜냐하면 요게 이제 요게 칠로 바뀌잖아요. 그럼 저 요 안검살 두 개가 가정이 아니고 밖에서 활동하면 대충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처되는 사람은 밖에서 활동을 하면 가정은 그래도 괜찮게 꾸려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보죠. 4로 바뀌고요. 3으로 바뀌고, 2로 바뀌고, 9로 바뀌고, 1로 바뀌고, 이게 남자니까 7로 바뀌고, 7, 7은 8로 바뀌고, 이렇게 되죠. 뭐, 돈벌이는 나름대로 잘 한다고 봐야 되죠. 그죠? 여기 돈꿍. 돈꿍은 뭐, 자기 일을 잘 하고, 뭐, 진급도 하고, 잘 하겠고요. 돈꿍은 좋고, 부동산은 조금 아니죠. 그죠? 부동산은 아닙니다. 부동산은 실수할 수도 있고요. 실수해서 돈을 날리게 되죠. 칠파니까. 그 다음에 땅 부동산이 자기 사는 직접도 가지는 뭐 그건 괜찮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가 예, 네, 뭐 투자를 한다든가 안 되고 특히나 이제 팔도 보시면 안검살 다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곤궁이 땅이거든요. 땅이란 말이야. 땅도 여기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예, 네, 부동산은 안 내고 예, 네. 차라리 뭐 근데 주식도 안 돼요. 주식도 99가 1로 갔으니까 안 되고요. 그거 안 되고 그냥 한다면 만약에 한다면 뭐 적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CD라 그러지. 양도성 예금 증서 CD 또는 적금 또는 예, 보험 또는 채권 예,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 되고 보험 저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 나름대로 뭐 성격도 좀 괜찮고 사가 있으니까 본인이 좀 급하긴 해도 사가 있으니까 교제성도 있고 괜찮죠. 부동산은 좀 그렇고 사업도 안 되죠. 그죠? 사업궁 뭐 일단 궁에서 지금 뭐 고난이잖아요. 일단 이게 일은 고난이죠. 고난. 혹시 뭐 술 장사를 한다면 모를까. 그죠? 술 장사를 하는데 일이 술이니까 그거 아니지만 뭐 나머지는 안 되죠. 팥살 때문에 그렇고 구니까 날리고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몰라도 하여간 기획 쪽이나 예, 예, 이런 쪽에 있으면 잘하죠. 구가 그런 쪽이죠. 구가 컴퓨터도 가능하고 예. 광고도 가능하고 예. 예. 광고도 가능하고 뭐 학문적인 거 뭐 이렇게 머리 쓰는 건 가능한 거죠. 머리 쓰는 건 이제 요게 이제 구니까 일도 뭐 역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머릿속 생각은 뭐 회사를 많이 생각한다고 봐야죠. 회사, 또 이건 직장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자는 없네요. 응? 여자? 여자는 없냐고? 아니 일을 여자는 안 보는 거지. 머릿속에 여자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 아 근데 여기 보면 새로운 교제가 있잖아요. 자기 궁에 뭐 남자가 여자 없이 살겠어요? 네? 자 그다음에 대충이 있나 한번 보고요. 대충은 잘 안 되죠, 그죠? 네? 대충은 안 되니까 그냥 없고 아무튼 이제 나이를 한번 보죠. 어쨌든 뭐 부동산 궁을 제외하고는 별거 없고 이제 초궁이 조금 약하죠, 아무래도 네, 초궁하고 부동산 궁이 제외하고는 조금 그렇죠. 그러고 나이를 보면 신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신이잖아요. 이래서 오, 좀 어렸을 때 혹시 아팠는지 모르겠고요.
안검살이 너무 세게 껴서. 그때는 내가 이 구성을 배우면서 일을. 그렇죠. 6에서 10. 예, 11에서 15. 16에서 20. 뭐 21에서 25까지 잘 나갔잖아요. 그죠? 예. 대학을 정상적으로 나왔을 거 아닌가 싶고요. 예. 근데 이제 26에서 32, 이제 여기가 초창기에 조금 뭐 여기서 조금 고생을 했을 수는 있겠죠. 예. 26에서 35세까지. 그다음에는 별로 없죠. 지금 36에서 40. 지금 현재잖아요, 여기가. 예. 머리 쓰는 거, 기획 광고 이런 쪽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잘 나가고. 여기 이제 41에서 45인데요. 예. 46에서 90, 여기에 이제 다른 것보다도 팥살이 하나 있어서 그렇죠. 고난이 끝나면 인정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고난이 있겠지 뭐, 그죠? 이제 여기가 대충 요 시점이, 90은 아니고 50이잖아요. 요 시점이 지금 이쪽 시점하고 한번 보죠. 이쪽 시점이 여기쯤 되네, 진. 진운에 뭐, 임묘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약간의 변화운이라, 이게 변화운이죠. 항상. 거기서 보면 운이 네. 신불룸 입장에서 지금. 그렇죠. 묘지고. 하면은 네. 사묘절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름에도 지금 박명수가 나오고. 예. 좀 불안. 그렇죠. 이제 이거는 분명히 보면 여기서. 예. 여기도. 예. 보면은 예. 여기가 조금 위험하죠? 안검살 맞는데 예. 거기 빼고는 다른 그렇죠. 없어요. 예, 요건 지나갔고. 그럼 또 고 여기 예. 그 연 일반 예. 가서도 지금 예. 비슷한 상태로 예. 나오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은 이 사람 100살 넘기까지 그냥 아무 탈 없이 산다는 얘기인데. 여기 가면 예. 예. 근데 안검살이 이게 예. 60대에 딱 걸려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렇죠. 여기서 보면 그죠? 예. 51, 55 56에서 60 딱 여기 예, 걸리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지, 여기.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신금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묘지고 여기가 사지죠, 사지. 그 다음에 임수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묘지고 절지죠. 그죠? 그러면 요게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요건 자기고요, 자신이고. 요거는 식상이잖아, 식신이잖아요. 꼭 식신이 이렇게 갈 때 잘 가요, 원래. 그러면 요 두 운이 상당히 건강상으로는 나쁜 거죠. 이 이름으로 봐서는 좀 나쁘게. 예. 원설이냐, 직장 잘 나가고. 예. 근데 이제, 그쵸. 예. 예. 현재는 괜찮죠. 여기 네. 자식분이 이렇게 이제 팥살이 있고. 예. 그다음에 예. 그 저기 손금도 그 저기 예. 자녀궁 장녀 이게 원래는 여기가 자녀궁이죠. 예. 총 자식궁이죠. 예. 자녀 총괄궁인데 보니까 딸내미가 둘이가 예. 있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아들은 없어요. 이렇게 되면 희한하게요. 예. 아들이 없는 게 나와요. 딸은 있어요. 예. 아들은 없어요. 예. 묘하게 이렇게 되면 자식궁에서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식도 좀 쉽지 않죠. 예. 자식이 좀 문제가 있거나. 예, 예. 그렇습니다. 장남이 지금 991이잖아요. 그죠? 뛰었거나, 그죠? 그렇게 됐을 거고. 그러니까 차이가 묘하게 여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엄청 깨지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때 자식이 없는 건 거의 남자를 택해요. 여식은 있어. 우리 사주에서도 자식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전부 남자를 얘기해요. 여자분들은 조금 억울해도 할 수 없어. 그치? 근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발전해 와서 그래요. 이 학문이 그 옛날부터 할 때 남자 자식 위주로 발전해 와서 그러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아무튼 이제 뭐, 조금 그렇죠. 아무튼 이제 여기가 조금 본인으로서는 지금 요것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기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요거 세 개는 음인데 이건 양이잖아요. 남자는 양이 오면 별로 재미없어. 원래 이제 그게 묘한 그런 게 있어. 그 박청환 논리가 원래 제일 처음엔 인간이에요. 근데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거야. 에? 어떤 사람이 그 전 누구라고 있었다는데 유명한 점쟁이의 전모식기가 있었어.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 사람도 돌아가셨지만 그 사람한테 하도 잘 본다니까
개새끼 사주를 가지고 갔대요. 강아지가 딱 태어난 연월 씨 가지고 딱 내밀었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본데 이런 책상 같은데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원래 스타일이 전백인이다. 전백인 이런 사람이 있었어. 전백인. 전백인이란 유명한 이 점쟁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본대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올라앉아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본대. 어? 이거 개새끼 사주야. 딱 그러더래. 이거 사람 살이 아니야. 이거 개새끼야, 개새끼 이러더래. 그러니까 유명하죠. 그러니까 사람이냐 동물이냐 이걸 다르게 보고요. 그다음에 남녀로 보는 거예요. 남자냐 여자. 그럼 남자는 양이라서 음이 들어와야 좋고요. 여자는 음이라서 양이 와야 돼. 지지에. 그러면 남자가 양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럼 여자도 음을 못 받아요. 여자가 음으로만 돼 있으면 남자도 음을 못 받아. 그래서 여자는 남자도 음 없으면 못 살고 남자는 여자도 음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좀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봐야죠.